마침 그러네요. 진짜. 네, 연애운이 좋아지는 건 언제냐면 2020년부터. 몇 달 안 남았어요. 몇 달 안 남았어요. 잠깐만, 내년이 아니잖아요. 내 후년인데 이거. 괜히 기운 빠지네. 2020년 전에 나타난 여인은 아니라고 이렇게 다 쳐내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네, 그건 또 뭐. 그렇죠. 모르는 거니까. 그럼요. 2020년 전까지 연애운이 없다는 그레이. 그 전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고 했을까? 1번. 2020년 1월 1일에 만나자고 해야겠다. 2번. 그때는 사랑해야지. 그레이 느낌이네요. 3번. 세상엔 참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 기침, 하품, 그리고 사랑. 야, 이 얘기는 안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네요. 4번. 만나보기나 하면 소원이 없겠다. 네. 그레이 씨는 금액을 베팅해 주세요. 근데 3번 하면 진짜 그레이 형 언팔할래. 세상에 참을 수 없는 건 세 가지가 있어. 나 1번 같은데. 1번 아니면 2번. 또 3번. 이제 110만원 아직 남아있고요. 각자의 이제 개별 답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꽂아주세요. 많이 갈릴 것 같기도 한데요. 오! 와, 와. 압도적으로 1번이 네 분이고요. 2번이 한 분, 4번이 한 분. 다행히 3번은 없네요. 근데 그 와중에 되게 노멀한 답이라고 생각한 4번이었는데 로꼬 씨가 4번을 하셨어요. 그레이 형이 굉장히 외로운 상태라서 진짜 만나고 보기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서. 교수님도 어떻게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름 한자로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도 되고. 되게 찝찝해 보이셔가지고. 거의 꽂혀 계신 거예요. 교수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작진이 지금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렸다거든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한자 풀이를. 저희도 근데 너무 궁금하네요. 저희 궁금하긴 한데. 전 정답보다 그렇게 궁금해요. 어디 진짜지? 지금부터 60초 드립니다.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딱 그냥 그레이의 느낌의 유머 같았어요. 1번이 좀. 찬스를 아직 안 가져올까요? 지금 찬스를 한번 써봐요. 아, 이거 좀 의외로 좀 약간 어렵지. 쉬워서. 쉬워요? 네, 아까 전체적으로 이게 나오잖아요. 다수결 있잖아. 네, 좋죠. 1번. 1번. 예, 1번 맞는 것 같아요. 자, 1번 가나요, 그럼? 일단은 초가 다 끝나기도 전에 1번으로 다 결정하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다른 분들은 찬스를 쓰자고 했는데 이번에도 스윙스가 딱. 아, 제가 봤을 땐 너무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네. 스윙스 씨가 연신 내에서 싸움 잘해가지고 그래서 다 무서워합니다. 아, 그래요? 여기 상암동인데도. 자, 그럼 1번으로 결정을 해주셨고요. 과연 1번이 맞을지. 아, 맞았으면 좋겠다. 이게 마음에 좀 자존심의 문제예요. 2020년 전에 나타난 여인은 아니라고 이렇게 다 쳐내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궁금해, 궁금해. 과연? 어? 기다려달라. 20년까지만 기다려. 2020년 1월 1일에 만나자. 와, 스윙스 씨 오늘 좋은데 초? 역시 연신대 넘버원. 여러분 연신 맞추시네요. 나같이 맞췄어요, 나같이. 로꼬 씨는 맞추는 게 어렵네. 형, 난 이발 맞췄어. 아, 그래요? 난 이발 맞췄어. 아, 그래요? 왜 갑자기 옆 사람을 몰고 가죠? 정관 씨는 아무 죄가 없는데. 예. 항상 비슷하게 갔거든요, 저는. 근데 최동관 씨도 근데 되게 냉철하게 난 너와 다르다. 난 이번에 맞췄어. 진짜 제가 알던 형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예. 자, 채팅 금액 공개해주세요. 100. 100. 많았으면 좋겠다. 많았어야 돼요. 아니, 분배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나 이거 잘하는 것 같아, 이거. 배팅 잘하는 것 같아. 지금 두 문제 맞췄는데 250만 원을. 대단합니다.
남은 금액은 이제? 10만 원 남았어요. 그럼 나머지 10만 원을 승진 씨 한 문에다 걸어볼까요? 본인 한자를 맞추는 걸로요. 네, 제가 좋습니다. 자, 이제 딱 한 문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지트. 아이고. 술자리? 네, 또 다 남자분들이시네요. 진짜 칙칙하다. 그러게, 한두 분쯤은 여사친이 없어요, 지금 주변에. 남자들만 있어요, 지금. 그러네요, 제 이렇게, 이렇게 봐도 남자인 것 같아요. 바쁜 또 와중에 이렇게 성화님이 부르시면 알지, 무슨 소리야. 부르시면 알지. 시간이 있어야지. 저기 승진 형님이 계시네요. 오, 승진 그 옆에 있네요, 진짜로. 예. 근데 뭐 시켜야 되는 거야, 음식? 아, 안 시켜서? 네가 사는 건데 네가 시켜야지. 너 사는 거? 어. 비싼 게 많아요, 여기 여러분. 아, 나 홍대 갔다 왔어, 우리 학교. 요새 동아리 한 사람들 몇 년생인 거야? 99. 1학년이 99년생이야. 1학년이 99년생이야. 내가 이상하더라고, 기분이. 학교 갔는데 내 친구가 교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더 늙은 것 같아. 묘하지. 33이야. 내가 진짜 근데 어저께 되게 어린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네가 나랑 동갑인 거에 대해서 되게 놀라하더라고. 동안이야? 짠. 짠. 남자들끼리는 갑분싸가 많아요, 갑자기. 편집 대박이다. 내가 네 얼굴이었으면 더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 옛날에 대학생 때 미팅 같이 나왔거든? 아, 맞아, 미팅. 너도 왔어. 맞아. 맞아. 내가 해준 거잖아, 내가 해준 거. 아니, 그때 아니요. 미팅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갔냐면은 내가 3시간 동안 엄청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이성을 선택하더라고, 막판에. 아, 난리 났었겠네. 이제 성화가 이제 자리가 파할 때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장승진 씨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학 시절 그레이는 미팅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필을 했을까? 1번, 당시 만들던 음악을 수줍게 들려주었다. 2번,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본인 번호를 줬다. 3번, 비장의 무기라며 비트박스를 선보였다. 4번, 내가 쏜다 라며 엄마 카드를 내밀었다. 저거 내가 자주 하던 건데. 그레이 씨는 금액을 베팅해 주세요. 10만 원밖에 안 남아서. 저기 그레이 씨, 재밌게 한 500 쓰세요. 10만 원 위에 본인 낼 수 있는 돈을 적어도 됩니다. 아, 아니면 합의하에 뭐 AONG 뭐 기분이 2천만 원 뭐 이렇게 적어서. 2천만 원 갑자기. 대표님, 이런 촬영에 한번 우리 회사에 또 멋진 또 약간 힙합을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AONG인데. 우선 우리 프로그램 힘 좀 실어주세요. 아, AONG인데 진짜. 아, 진짜 우리 이거 멀리 가게요. 그레이시 노래 이름 따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제돈 아니니까. 대표 이사님. 아니, 이제 왜냐면 지금까지 받은 돈이 얼마죠? 이제 250만 원인데 10만 원 맞추면 260만 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40만 원을 채워줘서 300만 원이 될 수 있게 회사에서 40만 원 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조심히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네, 가능합니다. 네. 40이 되면 혹시 100도 되나요? 100으로 하겠습니다. 100으로. 잠시만요. 이런 시간 140도 되나요? 아, 네, 그렇구나. 아, 140은 또 안 되고. 희망 금액을 적어주시면 대표님이 알아서 메꿔줄 겁니다. 천. 아니, 천. 너무 세잖아. DJ 봉기 씨 두 손을 굳게 모으셨어요, 지금. 못 맞히시면 또 없어지는 거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예. 영화 하나 넣었어. 영 하나 넣어. 진짜 저한테 쓰라면 전 한 5천 썼을 거야. 자, 꽂아주세요. 와, 수줍게. 와. 1번이 네 분이에요. 1번이 네 분인 걸 봐서는 요즘도 본인 음악을 들려주면서 어필을 하는 느낌이 슬쩍 오네요. 거기는 2번, 3번, 4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내 아들은 1번일 것이다. 비트박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비트박스들 엄청 잘해요. 아, 진짜요? 어, 잘해요? 로꼬 씨는 처음 알았던 비트박스 하는지 몰랐어요? 아, 예, 몰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들어본 적이 없다는데요? 비트박스 잘해요. 사장님, 뭐 하는 거 봤어요?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진짜. DJ 펑키 씨는 철저하게 회사 돈을 관리하고 있네요. 비트박스 엄청 잘해요. 네, 엄청 잘해요. 저 찬스 쓰겠습니다. 찬스 썼습니다. 자, 제이한 찬스. 자, 드디어. 자. 장대원 선배님과 같이 얘기를 하는 찬스입니다. 오. 저랑요? 네. 잠깐만, 근데 장도현 씨도 답을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게
힌트의 매력이래요. 광찬스인가 보다.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 느껴보세요. 갑자기 남자가 비트박스 푹푹 해주는 거라. 아유, 18회예요. 당시 만들었던 노래를 수줍게 내가 어떻게 만든 노래. 들어보신다. 네. 근데 가이드여가지고 지금 대충 이렇게 그림만 그려놓은 거예요. 한쪽은 줘 주세요. 여기서 이런 내용이에요. 저 1번 김백환이 네? 좋은데요. 몇 네. 번일지 예상대로. 바꾸지 않았어요. 네. 괜찮으신 거예요? 정답이길 바래요, 오답이길 바래요. 솔직하게. 네,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궁금하다. 자, 일단은 정답하면 볼까요 한번? 아니 그때 미팅 분위기 어떻게 흘러갔냐면은 성환은 가만히 있고 자리가 파할 때쯤. 아니 그때 미팅 분위기 어떻게 흘러갔냐면은 성환은 가만히 있고 자리가 파할 때쯤 비트박스 하고. 맞았어. 아 너무 좋아하시는데. 맞았어요. 비트박스 한 적이 없잖아. 그렇죠. 비트박스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 너무 죄송하다. 갑자기 남자가 비트박스 푹푹 해주는 거라. 아유 18회예요. 그럼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때 어떤 비트박스 했는지? 한번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우리가 상황을 한번 줄까요? 네, 한번 할게요. 네, 즐거웠습니다.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비트박스 혹시. 예? 비트박스 갑자기요? 네. 네. 어머, 갑자기 비트박스를 술집에서. 어머, 비트박스를 해. 어떻게 춤추는 거야, 뭐야? 했지 저거를? 아. 자, 그래서 우리 그레이 씨의 배팅 금액은 얼마를 쓰셨는지 한번 공개해 주시죠. 아까 썼다 다시 수정했거든요. 충분히 맞출 수 있지. 200만 원. 190만 원 굳었네요. 와. 최대 얼마까지는 용서할 수 있었어요? 최대한 200? 오. 오. 아 저는 근데 뭐 쓰려고 했었죠. 일단 뭔가 이 되게 바쁘신 분들께서 저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맞추고 있다는 게 되게 제가 자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제 관종이라서 지훈이 같은 경우는 자주 못 봤지만 이게 뭔가 저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다는 그 느낌을 오늘 되게 많이 받았고 아, 오늘은 또 도관이 형은 같이 많이 있어도 저를 잘 정말 모르는구나. 사실 오늘 가장 많이 틀린 건 로꼬 씨거든요. 아 로꼬가 제일 많이 틀렸구나. 말씀도 가장 많으셨고 제가 다 안다 그래서 나는 제일 많이 맞춘 줄 알았어. 아, 기억이 없어. 아버님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없어요 오늘. 사랑해요. 엄청 효자군요. 오늘 나 너무 감동적인데요. 자 오늘 그레이 씨와 함께했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 SK. 네가 알던 내가 아냐. 네가 알던 내가 아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분. 움직이기만 하면 화제가 된다는 분. 안녕하십니까 스윙즈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끈끈해진 거죠. 죄송해요. 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네요. 연신내 불주먹이었어요. 우와. 저는 스윙스 오빠와 불타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자친구 임보라입니다. 나만 아는 매력이 있잖아요. 애교가 굉장히 많고 사랑받길 원해요. 네, 모른 척 하겠습니다. 그 정도나? 꿀 떨어지네. 진짜 사랑꾼이에요. 사랑 나누지 마시고 저희 회의를 좀. 저희 뒤에서 지금 제니킴 씨가 많이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어머니하고 여자친구분이시잖아요. 만남이 있으셨나요? 네, 우리 한 번 만났어요. 아, 한 번 만났어요? 네, 두 번째. 다른 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스윙스 그 전에 막 그게 헷갈리니까. 아, 진짜 괜히 나왔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 틀리는 것도. 와, 2% 재밌다. 이거 드라마인데?